입맛에 운동합니다. 근데 아직 한 끼도 안 먹고 운동하는 거라 간식은 조금 먹긴 했는데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힘이 안 나네요. 하이. How about to be d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2017년부터 정말 꾸준히 하고 있는 특별하진 않지만 그리고 작지만 굉장히 임팩트가 있는 작은 습관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그 전에는 그냥 하루가 이제 아이들 키우는 그 엄마들의 그 루틴이 있잖아요. 그거대로 살면서 지냈었는데 도테라 비즈니스를 하면서 제가 이제 다른 회사원들처럼 보스가 없다 보니까 내가 나의 보스이다 보니까 뭔가 규칙적이고 효과적인 것들을 하지 않으면 하루가 정말 흐지부지 하다가 다 갈 수가 있겠다 이런 마음에 시작을 했는데 그 습관들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영향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제 얼굴을 봐도 그렇고 제 몸을 봐도 그렇고 그냥 모든 것들이 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여섯 가지의 습관을 공유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저널링, 감사 저널을 쓰는 거, 그 다음에 책 읽기, 그리고 운동 이런 것들은 제가 힘든 과정을 겪었을 때 이혼도 그렇고 별거 시작했을 때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자양분이 됐던 것 같아요. 이거를 씀으로 인해서 더 바른 길로 갈 수 있게끔 좀 저를 인도를 해준 도구가 되었어서 힘든 일을 경험하고 계신다면 저는 감사 일기부터 쓰는 거를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일기를 쓰다 보면 아시겠지만 이 하루가 정말 감사할 것들이 넘치거든요. 정말 작지만 아주 임팩트 있는 습관들을 여러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접목을 시켜서 좀 더 발전하는 그리고 좀 더 나은 나의 모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면 좋겠습니다. 좋은 습관들을 그냥 제가만 쓰는 게 아니라 저희 아이들한테도 꼭 이야기를 해주고 싶거든요. 엄마가 매일 하는 것들. 그래서 그 중에 제가 제일 먼저 보여드렸던 영상이 아침에 일어나면서 침대 정리하고 이제 문 열어서 환기시키고 하는 건데 그거를 저희 큰애가 굉장히 잘 하고 있어요. 이불을 각이 딱 맞게 해가지고 맞춰놓고 안 그러면 제가 엄청 뭐라 하거든요. 쉽지 않은 엄마야. 근데 어쨌든 습관인 것 같아요. 모든 것은 다 습관인 것 같아요. 나쁜 것도 습관이고 좋은 것도 다 습관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직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좋은 습관을 들일 수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좋은 습관을 들이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것들이 복리 효과가 2배, 3배, 4배가 돼서 올 것이고 나쁜 습관을 들이면 그 복리 효과 또한 엄청나게 커지겠죠. 나쁜 방향으로. 그래서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게 우리가 더 건강하고 나은 나의 모습으로 사는데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오늘 제가 매일매일 실행하고 있는 작지만 아주 중요한 작은 습관에 대해서 공유를 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런 습관들을 매일매일 하고 계신다면은 아래다가 같이 공유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른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바이.